정태근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가지란 이 오늘 순서가 이래저래 네. 원전 스페셜이 된 것 같아요. 우진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다행히 뭐 아까 한정기 선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도 할 말씀이 남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아꼈습니다. 많이 네. 좀 아꼈는데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한다는 얘기는 뭐 중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50개 정도 건설을 하게 되면서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서방 국가들이 과거 35년 동안 건설한 원전보다 더 많은 수의 원전을 또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15년간 최대 4,400억 달러, 520조가량 투자를 하고 이래서 한 150개 정도 예정이 되고 여기서 150개 정도 건설하게 되면서 147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탄 화력 발전소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 청정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발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이런 최근에 전력난 사태를 봤을 때 중국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체코라든지 사우디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원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또 탈원전도 뭐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뭐 조심스럽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60년까지 현재 2,990기 정도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어쨌든 이 화력 발전소를 이제 청정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제 화력 발전 의존도를 20%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중국 공산당 위원회라든지 국무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지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한전 기술에서 어떤 이슈에 따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부분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최신 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롱 1호라는 원전이 있는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위 그룹이라는 회사와 현재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요. 이 MOU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쪽은 이제 부품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원전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아마 우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에서 일단 우진을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9,650원 3.5%가량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원고를 드릴 때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저도 살짝 좀 당황스러운데 네. 10줄 왔으면 두산 중고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이슈가 나오게 되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전략 알려주셔야죠. 뭐. 네. 그래서 손절가 좀 낮춰가지고 손절가 9,900원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근데 9,900원을 좀 죄송하지만 9,000원대로 살짝 좀 낮추고요. 하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일단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원자력 발전소 150기 건설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900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네. 내일장에 뭐 사갈까요? 네, 같은 원전 섹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또 매수가 바꾸고 그런 거 없고요. 네. 일단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원전 관련주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종목이 S&T 에너지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공냉식 열교환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이나 정유, 플랜트 같은 이제 발전소 쪽에 필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에 따른 변화 계속 위상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하는 게 복수기입니다. 이 복수기 같은 경우는 증기를 냉각을 해서 이 응축을 하면서 이제 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를 화력 쪽이나 원자력 발전에 많이 씁니다. 그런 쪽에서 원자력 발전 들어갈 때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종가가 고가로 빠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더 추가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배열 회수 보일러란 쪽, 특히 고온으로의 폐열을 회수한 다음에 이를 다시 증기 터빈에 재공급하는, 그러니까 약간 컨덴싱 개념이죠. 이런 쪽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또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 쪽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 매출도 의미 있는 쪽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사업 같습니다. 특히 발전소의 질소 산화물 관련된 탈질 설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맞는 친환경 트렌드 쪽에서도 충분히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일단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이후부터 성장세를 계속 이어오는 모습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주당 순자산이 3만 3천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아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재무구조 양호한 측면들도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가려진 원전 관련주 쪽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 동향 보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가다가 계속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지금 중기 지지권 쪽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추가적인 탄력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만 7천 원대 지난 고점 때 나왔던 가격대 부근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정태근 팀장이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우지인 손절가 좀 정정을 해드립니다. 9천 원으로 정정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교수 수고하셨어요.